해가 쨍쨍하게 날 위로하려 하는 건지 뭔지 오늘 여기저기 하나 walking my day 그러다 한두 방울씩 비가 떨어지던 가로수길 하나 둘씩 거친한 눈썹들 사이에 머리 옆에 무릎 아른 산들 하는 바람 곁들이 찾아와 옆에 버려진 개같이 서러워 내 그날과 번지 환장이 없어 다행이다 예뻐 볼 사람 없어져서 참 좋아 들겠다 따라서 불러봤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첫 곡으로 컬러스라는 곡 불러왔고 그리고 컬러스 뒤에 이제 가장 저의 최근에 나온 곡이죠. Orange You're Not a Joke To Me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제 그게 컬러스의 오렌지라는 색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렌지에게 이제 미안하다 까먹었다 약간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Orange You're Not a Joke To Me라는 곡 들려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저의 데뷔곡이죠. 저의 가장 오래된 곡입니다. 어제 차이고까지 불렀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 차이고가 아까 그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10년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강산이 변했습니다. 강산이 변했고 저는 이제 10살을 더 먹었고 그래서 그렇게 10살을 먹고 나니까 그 어제 차이고에서 오렌지 요 나로 족투미까지의 어떤 그 변화가 보이시나요? 어제 차이고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는 약간 아 오렌지 미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이제 보셨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선글라스도 끼고 저도 이제 이게 사실 오렌지가 아니고 저기 제주도 가서 편의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귤과 같은 감귤류니까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감귤치고 좀 많이 오렌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라고 우기면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거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보이시나요? 5,000원! 맞았어요! 5,000원이에요! 네.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아, 제주도랑 가깝네요. 그래서 아셨나보다. 네. 아무튼, 네. 상품은, 뿌듯함입니다. 그래서 어제 차이고를 부를 때 제가 참 생각이 많아져요. 뭔가 그때는 되게 이렇게 막 욕도 하고 싶고 그랬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그레이 새끼야 할 때.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곡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그 곡에서 비속어를 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비속어 때문에 그게 19금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뷔곡이 19금인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좀 멋있는 건가? 네. 앞으로 네? 힙하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화를 많이 가지고 살아볼게요. 하지만 다음 곡은 너무나도 따뜻한 지금을 사랑해라는 곡인데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게 작년에 드라마 OST로 나왔어요. 약간 그 청춘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드라마의 설명을 들었을 때, 치얼업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을 먼저 받았어요.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저한테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용의 쓸모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대 때 여기 혹시 20대 손 들어볼까요? 오, 30대? 반가워요. 듣는데? 네. 저희의 20대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뭐 좋은 일들도 많았고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되게 사랑스러운 추억거리가 되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는 것도 열심히 울고 웃는 것도 열심히 웃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지금을 사랑해 들려드릴게요.
엄마 왜 이 발콘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한숨을 돌리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엄마 왜
Mê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파리라는 저의 유일한 불어곡까지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우신가요? 네! 네, 그렇다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이제 앞팀들을 구경을 하면서 아, 나도 뭔가 밴드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여기 지금 너무 멋진 밴드 함께하고 있지만 일단 소개를 한번 할게요. 네, 저희 기타의 강건우! 한 명도 이가 없어요. 이 무대 위에 지금. 네. 드럼의 신승규. 베이스의 송근호. 건반의 조성태. 그래서 이제 저는 스텔라장의 스텔라장이잖아요. 근데 나도 뭔가 그냥 땡땡땡의 보컬 스텔라장입니다 이런 말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네, 프로젝트로 상상으로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까 보면서 아 뭔가 N적인 모먼트 나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스텔라장 밴드인데 이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네. 밴드 하자? 네? 언젠간? 네, 원래 언젠간이란 말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언젠간이란 말에 그 어떤 폴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간 폴더 안에 되게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역사 속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렇게 되도록 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저의 순서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약간 이런 강도의
그 아쉬워하는 그 보통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거의 야유에 가까운 진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제 그 앞부분을 끝냈다 정도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네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명창 깜장푸들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깜장푸들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약간 그 헤르미온느와 해그리드 그 사이 어딘가에 이 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약간은 조금 마녀 같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빌런.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질문에 이어서 월급은 통장에서 7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월급을 찍었다. 제가 이 곡의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통장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입출금 계좌를 스쳐서 예적금으로 잘 분배하시라. 네, 통장을 네. 슬픈 노래 아니다. 네. 약간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슬픈 곡만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으로 밤을 새본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차 혹시 몇 시예요? 4시 반! 5시요? 오, 굉장히 엄청난 친구네요? 오, 하지만 네, 어떻게 다들 아셨나봐요. 집에 가자라는 곡인데 이렇게 싫으시면 이제 그 집에 가지 말자. 이렇게 멘트를 못하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자를 신나게 같이 부르고 그러고서 이제 뭐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오늘 너무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잘 따라 불러주시고 정말 너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갑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지금 여러분 다 야방봉 하나씩 들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를 그 집에 가서 방자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자 한번 부르고 집에 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고